지금부터 최순실, 최태민 일가가 축적한 부정축제에 대해서 압류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압류 딱지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최태민 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국회에 너무 행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분들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로 제가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하면서 법의 한계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항상 사회가 앞으로 먼저 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뒤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실제로 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많이 모자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순실 방지법으로 해서 형법,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을 냈는데, 요번에 보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최고형이 법정형 2년밖에 되지를 않고, 또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받아도 처벌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분노하는 그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정성호 비서관 같은 것도 법정 최고형을 받더라도 징역 2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최순실 같은 경우는 아예 처벌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정말 최태민, 최순실, 2대에 걸친 정말 국정농단, 그리고 부의 축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한수할 수 없는 것이 법의 한계라고 보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정말로 전두환과 노태우의 그런 그 재산에 대해서 한수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던 것처럼 저희도 여기서 좋은 성과를 얻어서 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적인 진짜 돈의 문제로부터 기인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법적인 토론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병도원님이 거의 다 하셨는데 저는 숟가락만 얻었습니다. 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강동갑 출신 진선미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 주시는 우리 김남근 발제자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뭐 말을 첨언할 게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 광화문 집회에 계속 같이 하면서 희망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고 계시고 이번에야말로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부패와 또 적폐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싹 쓸어 버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리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시면 민병두 의원님과 또 우리 백혜련 의원님과 또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꼭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동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민병두 의원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저토록 위대한 평화 행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 이런 걸 표현한 것을 보면서 제가 내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광화문 광장에서 울린 외침은 아마 최순실 사건 단순히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적된 사람들의 분노, 울분, 우리 사회에서 적폐된 그 불평등, 차별 이런 것이 모두 응축돼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부정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적 시도가 있었습니다. 김우중 특별법, 또 유병훈 특별법, 또 이학수 특별법, 또 전두환 특별법, 친일파 재산몰수 특별법 등등 있었는데 이 중에서 입법적으로 돌파한 것은 친일파 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하고 전두환 추진법 두 가지였습니다. 네, 전두환 추진법은 입법적으로 돌파를 했지만 아직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종일 변호사님, 김남근 변호사님 특히 애쓰셔갖고 좀 그렇다고 한다면 좀 세계적인 보편적인 입법례를 갖다 한번 따라가보자 하는 것이 하나의 취지고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입법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민사 몰수에 관한 법입니다. 하나는 또 하나는 국정문란에 관한 국정문란 행위에 관한 특별법을 갖다 만들어서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번에 권원, 그러니까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의 원천을 갖지 않은 자들이 정부 기구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사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행위는 분명한 국정불란 행위라고 보고 여기서 파생된 수익들을 갖다 몰수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이 자료집에 나와 있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 이것만 갖고는 40년 전부터 유래된 최태민으로부터 유래된 그리고 혼합된 재산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강남에 곳곳에 빌딩으로 남아있는 최순실 최순득의 재산을 어떻게 몰수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영국 2002년의 입법례 프랑스 2012년의 입법례 또 캐나다와 미국의 입법례들을 갖다 두루두루 보면서 민사 몰수 제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자. 요것은 이제 조만간 성안이 되었고 두 가지 법안이 이제 쌍둥이 법안으로 제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새로 생긴 민사 몰수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의 특징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입증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 행위자가 지도록 한 그런 점에서 좀 보다 적극적인 범죄 추궁의 수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범죄 생활 양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갖고 하나의 특정 범죄가 아니라 특정 범죄 당시에 생긴 어떤 그 재산을 보면 최초의 그 재산이 생긴 날로부터 그 사람의 지출이랄지 그 사람의 모든 생활 양식 이 모든 것에서 유래된 재산을 다 불법 재산으로 보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여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백혜련 의원님하고 진선미 의원님을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우리 셋이서 함께 노력하는 건 우리 법사위에 특별히 또 제일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고 또 에이스시고 진선미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또 제일 지난 5년 동안 뭐 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정한 것처럼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그 입법의 최전선에 쓴다고 한다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 이렇게 민변 또 참여연대에서 이렇게 역량을 갖다 투입해서 굉장히 방대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선보인 법은 국정분란 행위에 관한 범죄 수익 관련 법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입법은 아닐 수가 있는데 요 후편을 완성하는 것 민사몰수법은 굉장히 어려운 시도가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민변에서 두 분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역량을 경주해 갖고 지금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오늘 토론자 나서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을 위한 사회를 김남근 변호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토론을 맡게 될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어찌 보면 범죄자들이 얻은 범죄 수익 또는 범죄자들로부터 범죄 수익을 얻은 자들로부터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 있는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경주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범죄 수익들을 환수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법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범죄 수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범죄들이 일어나게 되거나 결국 법적으로 재단되지 않는 많은 범죄 수익이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동종의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폐단들도 있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여러 법제조들을 이제 국제기구들에서 권고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상당히 좀 뒤처졌던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국제기구에서 민사몰수제도라는 것들을 이제 도입할 것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요구들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뭐 유병헌 특별법, 전두환 특별법, 이학수 특별법, 뭐 이제 이번에 있어서 최순실 특별법까지 이제 다양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범죄 수익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가에 대한 특별법 논의들을 좀 계속하고 있는데 개별개별 뭐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고 오늘 이제 종합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좀 근본적으로 범죄 수익들을 환수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면은 그 몰수 추징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몰수 추징대로는 소위 부가형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범죄자가 주형을 이제 처벌받아야 돼. 뇌물죄라든가 이런 거에 처벌을 받아야만 이제 부가해가지고 그 수익을 환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만 뭐 유병헌처럼 이제 뭐 도망 다니다 사망을 했다라든가 해외로 도주해서 그 범죄자에게 주형을 선고하기가 어렵다라든가 그 당시에 있어서의 검찰이나 뭐 경찰이 임무를 해태해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단죄하기 어렵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주형인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가형이 이제 범죄 수익 환수도 같이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미 영미법 국가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이제 이런 민사몰수, 행정몰수 이런 제도가 형사몰수제도와 함께 이제 운영이 되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입법적인 고민이나 이런 게 잘 되지 않다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충분하게 이제 입법 논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한 번에 또 계기가 돼가지고 이러한 이제 범죄 수익들을 좀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은 뭐 이 논쟁점도 또 사실 이게 많아요. 뭐 그 이학수 특별법, 뭐 유병헌 특별법 할 때도 뭐 소급 입법 뭐 논장서부터 시작해서 일사부자리의 원칙도 뭐 여러 논쟁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토론이 좀 여기 오신 발제자 토론자 사이에도 필요하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하고도 좀 토론이 필요해서 전체적인 진행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뒤에 있어서의 또 후속 토론들을 조금 활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자이신 김종희 변호사님께서
한 20분, 가능하면 뭐 한 30분으로 있는데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해 주시고, 또 토론자들께서도 뭐 가능하면 한 10분,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발제를 해 주시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후속 토론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좀 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로는 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정희 변호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네, 토론자 중에서는 이제 이 법학자, 특히 이 범죄 수익 환소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 주신 두 분이 오셨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학과의 김학경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의 서범학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재원 변호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작년에 그 이학수 특별법을 만들 때 이렇게 많이 그 역할을 하셨던 우리 전성인 교수님이 오실 텐데 조금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오시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종희 변호사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제를 맡은 김종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발제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현 한국의 범죄 수익의 환수 상황, 그리고 둘째, 범죄 수익 환수 제도의 국제적 현황, 그리고 셋째로 영국의 민사모수 제도를 중심으로 한 범죄 수익 환수 제도의 실효성 제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헌문란자 범죄 수익 환수법의 취지 그리고 및 쟁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한국의 범죄 수익 환수 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짚어보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발제문에서 나와 있듯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청해진 해운 실소유주 유병헌의 경우에 유병헌의 재산을 검찰이 다 동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병헌이 사망함으로 인해서 형사소추가 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추징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전환사채를 통한 승계 과정에서의 배임 등 뭐 이러한 범죄로 얻은 재산과 뭐 그에 파생한 범죄 수익도 환수 여론이 높았으나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몰수 추징의 부가형의 성격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범죄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발생할 때마다 말씀하신 전두환 특별법, 유병헌 특별법, 그리고 이학수 특별법, 김우주 특별법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제대로 된 환수 제도가 입법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박정희 시절부터 부정하게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부정 재산이 약 3천억이 넘는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를 일가의 부정 재산 환수 특별법의 재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몰수 추징 제도에서 법무부가 2015년 국회에 제출한 추징금 집행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발제문에 나와 있는데요. 환수율이 지금 고작 0.28%로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범죄자와 그 관련자의 국내의 금융부동산 파악이 쉽지 않고 그 자녀 등 제3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법제가 미비하다는 것이 한 원인입니다. 따라서 범죄 수익 환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아주 시급한 실정이죠. 두 번째로 범죄 수익 환수 제도의 국제적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국제 협약은 발제문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은 유엔 부패 방지 협약과 국제 기구인 FATF는 민사 몰수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나아가 FATF의 2012년 공고안에서는 민사 몰수 제도의 도입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는 민사적 환수 절차가 도입돼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범죄 수익 환수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그리고 마약류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정치자금 특례법, 뭐 이런 특례법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 수익 몰수 추징 제도에 실무상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몰수 특례법의 이러한 중복 제정으로 인한 적용 경합 문제가 있으며, 현행 몰수 추징 제도의 부가형적 성격, 즉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사망하거나
그리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으므로 외국 입법례와 같이 좀 더 종합적인 그리고 범죄 수익 환수 제도 개혁 논의가 지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국의 밀사무수 제도를 중심으로 범죄 수익 환수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수 추징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있으며 범죄로 인한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한 환수 처분의 입증 책임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의 완화의 방법에는 의제 신탁의 법리와 그리고 입증 책임의 분담의 문제가 있습니다. 입증 책임의 완화는 범죄자로부터 정당한 대가 없이 제3자가 취득한 재산은 범죄자로부터 불법 재산을 신탁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법리입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의 분담의 문제는 검사가 범죄자로부터 정당한 대가 없이 제3자가 범죄로 인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 즉 형사기소에 있어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일정한 개연성을 입증하기만 하면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러한 정을 모르고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 범죄특례법, 정치자금특례법, 그리고 마약류특례법에 이러한 입증 책임 완화 규정들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지금 공무원 범죄특례법이나 정치자금특례법의 경우에는 임의적 모수 추징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실효성이 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 만약 몰수 대상물의 가치가 감소, 그리고 만약 가치가 없게 된다면 몰수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체벌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발제 안에 나와 있는 다섯 가지 정도의 사유로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그 가치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제외하면 몰수추징의 시효가 형법 제78조에 따라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기간의 시효 규정을 피해가려는 범죄자에게 위 대체벌금 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형사몰수의 한계로 인해 형사몰수의 대안으로 민사몰수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민사몰수 제도를 중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발제문의 민사몰수 제도의 주요 내용은 오늘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학경 교수님께서 작성한 논문이 가장 깊이 있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민사몰수의 주요 목차만 크게 말씀드리면 민사환수의 집행기관, 법원 관할과 민사환수수사, 그리고 민사환수명령 절차, 현금몰수에 관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과 김학경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입법 아닌 국헌문란자 범죄수익환수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취지는 일단 발제문의 내용과 같고요. 주요 내용들을 뭐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국헌문란행위, 국정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수추징의 부가형 성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 행위들과 관련하여서 부정수익을 몰수한 경우 특별법 지휘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선의 소유자의 권리의 침해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주요 쟁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급입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소급입법은 모두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소급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에 의해 침해되는 재산권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서 그 위헌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결과 반사적으로 보호되고 있던 범죄 수익에 대한 기득권 보호의 필요성은 높지 않으므로 소급입법으로 인한 본 법안의 위헌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는데요. 민사몰수와 형사몰수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적인 몰수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행정벌상 과징금과 그리고 형사처벌에 있어서 벌금, 추징금을 이중처벌이라고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의 법리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피해자의 민사소송의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정보의 비대칭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모수 제도를 통해 환수한 자금은 이를 기금화해서 이를 우선적으로 피해 보상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그리고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한 재산을 환수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법을 준수하고 성실히 살아온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을 덜어줄 한 방법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제 재산에 대한 환수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소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으로 규율하는 반면 거시적으로는 현행법상 난립해 있는 몰수추징 제도를 특례법으로 단일화해서 체계상 혼란을 줄이고 그리고 민사몰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범죄 수익 환수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뭐 간략히 그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 사이에 토론하기 전에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한번 의원님들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정책위원장님 예, 오셨습니다. 뭐 간단한 그래도 좀 인사말 한마디만. 네, 윤호중 정책위장입니다. 먼저 예, 지금 아주 시의적절하게 이 최태민, 최순실 이 그 불법 축제한 재산 환수 법을 추진하고 계신 민병두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백혜련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또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건 있고 나서부터 저희 정책위에서 이 재산 환수를 추진하겠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밝힌 바도 있고요. 이미 이 민병두 의원님께서 입법 이 법안 성안에 착수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를 빠른 시간 안에 이 만들어서 이렇게 토론회까지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그 당에서는 오늘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마련되는 재산 환수 법의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당의 당론으로 이 추진하는 것을 이 뭐 당연히 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참석해 주신 우리 발제해 주신 김종희 변호사님 또 사회 맡아 주신 김남근 변호사님. 이 토론 맡고 계시는 김학경 교수님, 또 유재원 변호사님, 또 서부학 교수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훌륭한 아주 저 성과 있는 그런 토론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범죄 수익 환수 제도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에 있어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여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좀 소개시켜드리고 다음에 토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권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강병훈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강병훈 씨 가셨나요? 예, 위성권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예, 박재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자, 그럼 또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아무래도 요 민사몰수제도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좀 연구를 하셨는데요. 우리 김학경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입니다. 먼저 범죄 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그 범죄학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범죄학에서는 다양한 이제 범죄에 관한 이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은 범죄 비용보다 범죄로 획득할 수 있는 이익이 증대한 경우에 범죄자는 당연히 범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이고요. 특히 이제 부패 범죄라든지 마약 범죄, 조직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행의 동기, 뭐 최준실 사건도 마찬가지고 범행의 동기는 쉽게 말하면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이 동기인 범죄에서는
물론 자유형이라든지 전통적인 무능력화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는 정책이 필요하고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 무능력화 정책 외에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정책의 어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영국 제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 때는 비교 법 제도적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다만 이러한 비교 법 제도적 고찰은 다양한 국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특히 민사 물수에 관한 부분은 약간은 조금 미국 쪽에 치우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영국에 대한 어떠한 형사몰수, 민사몰수 부분을 조금 공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미국에서는 보통 형사몰수 그리고 형사몰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민사몰수라는 제도를 동시에 두고 있습니다. 자, 발제문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쓴 논문에도 언급을 했지만 형사몰수와 민사몰수의 관계는 영국을 기준으로 볼 때는 민사몰수는 형사몰수의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민사몰수, 영국에서는 민사환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민사몰수를 공부하면서 민사몰수 제도에 대해서 기존의 논문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비판이 아직까지는 상존해 있습니다. 우리 발제하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소급 입법의 문제도 있고요. 일사부재리의 문제도 있고 또 과도하게 어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이중위험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 경제적 이익이 중대한 경우에는 충분히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게 이제는 조금 다수설 정설로 굳혀져 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또 비판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화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기업살인법 또 이런 민사몰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미법계 제도이기 때문에 정합성, 부합성의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비판으로 많이 비판점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발제물에도 나와 있지만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독일에서도 민사몰수제를 두고 있고요. 특히 또 보통법, 불문법을 기반하고 있는 영미에서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법령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러한 그 정합성, 보합성의 문제는 조금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민사몰수 제도의 필요성은 아까 우리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국제적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국제적 기준, 뭐 국제적 어떠한 협약 그리고 외국 제도를 본다 하더라도 형사몰수 외에 민사몰수가 인정되는 게 어떠한 정상적인 어떠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민사몰수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학계에서 비판, 문제점이 상존해 있습니다. 감정적인 입법이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고요. 과도한 어떠한 침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나 문제점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의 어떠한 명확성, 구체성, 좀 단계성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발제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 그 몰수와 추징은 기본적으로 형법에 근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에 있는 몰수와 추징의 범위는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범위가 좁고요. 입증 문제가 굉장히 형사몰수이기 때문에 입증 문제가 굉장히 조금 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러한 입증 문제를 조금 완화하고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뭐 범죄 수익 언니 규제법이라든지 마약류 불법 거래에 관한 방특례법 그리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최준실이라는 특별법도 이러한 어떤 특별법의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형사몰수와 더불어서 민사몰수는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부족한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민사몰수 제도를 도입할 때는 명확성, 구체성, 조금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이 토론 부탁을 제가 목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살펴봤는데 아직까지 초안이기 때문에 개선점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법안에 보면 뭐 국헌 문란 행위라든지 국정 문란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문구가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고 아까 발제문 또 우리 민병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일하고 통일된 법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형사몰수, 민사몰수가 각각이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중요하게 형사몰수와 민사몰수의 관계, 보충적인 성격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투트랙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일단은 특별법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민사몰수에 관한 어떠한 그 일반법 통일된 법령을 마련하든지 명확성, 구체성 어떠한 단계적인 절차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국의 어떠한 몰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국은 2002년 범죄수익규제법 내에 형사몰수하고 민사몰수가 동시에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462개나 되고요. 법률만 해도 한 200페이지가 넘는 아주 광범위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형사몰수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민병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형사몰수에서는 범죄자적 생활 행태, 크리미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범죄자적 생활 행태가 인정이 되면 물론 요거에 대한 요건도 법률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행태만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이 수익한 불법 어떠한 범죄 수익을 불법한 범죄 수익으로 추정한다는 그런 어떤 추정 규정이 있고요. 다만 이러한 추정 규정에 대해서 일부 우리나라의 법학자들은 헌법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 규정은 뭐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이러한 추정 규정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허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특별법에서도 이러한 입증 책임이 완화되어 있는 규정이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 발제물에도 나왔지만 대체 벌금자 제도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 근간은 다르지만 몰수나 추징 금액 자체를 벌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수나 추징이 안 되는 경우에 이걸 벌금으로 부과하고요. 이런 벌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이제 환영 유치 처분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대체벌금 제도라든지 환영 처분할 수 있는 제도가 조금 필요한데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론이 존재하는데 이게 많이 도입된다고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법에는 환영 유치 기간이 최대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른바 벌금 내지 않고 몰수 추정하지 않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벌금 100억, 2억 몰수 추징 당하지 않고 벌금도 안 된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치 처분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거 도입한다 그러면 3년 몸으로 때우고 마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전두환 그 가족분들 중에 벌금을 내지 않아서 환영 유치 처분을 당한 분들도 있는데 최대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 유치 처분 대체 벌금형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 영국처럼 최대 10년으로 조금 확장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국의 형사몰수의 특징은 또 영어로 restraint order라는데 보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이 보전명령 제도가 여러 가지가 규율이 되어 있는데 그중 이제 특이한 점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제도가 있습니다. 기소 전에도 수사 단계에서도 형사몰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고요. 우리나라 현행 특별법에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드시든 아니면 단위법을 만드시든 어쨌든 형사몰수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사몰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명확성, 구체성이 필요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인정이 되면 민사문수의 대상이 됩니다. 위법행위의 요건에 대해서는 영국의 형법에 반하거나 특이한 것은 외국 형법에 반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라 보고요. 이 위법행위는 민사물수, 민사환수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일 특별법이 아닌 투트랙으로 특별법 플러스 일반법 통일법령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범위를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범위가 확대가 안 되면 영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특별한 법률을 영어로 tombstone legisl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묘비 비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데 특별법의 사안이 끝나고 새로운 사안이 나오면 또 특별법을 만들게 되는 그러한 모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단점이 있고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민사문수의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는 조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문수는 이제 검사가 청구를 할 수 있지만 민사문수 같은 경우에는 뭐 국립범죄청이라든지 검사도 가능하고요. 또 지역경찰, 국세청, 관세청 여러 수사기관에서도 민사문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민사문수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그러면 당연히 형사문수는 검사가 주체가 되어야 하겠지만 민사문수의 경우에도 이러한 청구나 신청의 주체를 조금 다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국 민사문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동결명령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형사문수에서 보정명령, restraint order를 설명드렸는데 원래 영국의 2002년 범죄수익규제법에서는 이러한 동결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민사환수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민사환수 명령을 받기 전에 임시관리 명령을 받는데 그 단계에서 범죄자들이 범죄 재산 수익금을 처분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2005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기소전 몰수보전 형사몰수에서 인정되는 기소전 몰수보전과 유사한 신속한 민사환수가 가능한 이러한 동결명령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특별법이든 일반법이든 신속하게 환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적 절차가 조금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발제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발제자께서는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간 부분인데 동의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민사환수 절차가 쉽지는 않습니다. 불법재산과 합법재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지분이나 이런 어떤 소유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도 민사환수를 하는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의명령, 콘센트 오더라는 걸 이제 도입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이거는 만일 뭐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민사환수의 대상이 된 재산이나 어떤 수익금을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걸 수사기관이 밝혀내기 전에 이걸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서로 입장을 정리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처분해서 이러한 식으로 민사환수 절차를 당하겠다 그러한 걸 법원에 청구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동의명령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일단은 수사기관의 노력, 비용 이러한 걸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산 처분에 관해서 어쨌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를 구해서 법원이 바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수용성도 높아지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법이든 단일 법령이든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법 규정에 좀 더 명확한 법 규정 그리고 구체적인 법 규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로 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민사문수를 공부하면서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유병언이 이제 그 사망하기 직전부터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병언 법이 통과되면서 민사문수가 없는 민사환수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병언이 사망함으로써 이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전혀 어떤 방법이 없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정작 유병헌 사건 이후에는 이러한 그 민사문서의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던 기억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러한 최순실 관련 사건을 통해서 조금 강력한 환수제도 특히 강력한 어떤 민사몰수제도 다만 민사몰수제도에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판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법안이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이러한 민사몰수 관련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지금 무너졌죠.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인 초석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세미나 공청회 자리가 이러한 초석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국의 민사 몰수제도 중심으로 자세한 좀 설명을 주셨는데 많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저, 국민의당의 김광영 의원 오셨는데, 뭐, 잠깐 뭐,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고. 예, 오늘 뭐, 최희배 의원이 발의하셨다고 최희배 의원 뭐, 뵙고 왔습니다만, 예, 예. 뭐, 각 당이 좀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뭐, 범죄 수익 환수제도에 대한 또 획기적인 한번 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이 분야 많이 또 연구를 해주셨는데, 우리 서보학 교수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우리 저, 좀 늦게 오셨는데, 우리 토론자로, 그, 작년에 그, 이학수 특별법 범죄의 환수에 관한 걸 하실 때, 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었습니다. 전소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먼저 서보학 교수님 토론 듣고, 다음 분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희대학교의 서보학 교수입니다. 그, 저는, 그 법안 내용을 좀 보고, 그, 뭐, 필요한 몇 가지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 최순실 일가가 국정농단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결국 치부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40여 년 전부터 최태민 씨로부터 시작된 그런 불법 재산을 좀 밝혀서 환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이 법안에서도 잘 뭐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뿌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조금 사라진 줄 알았더니 최근에 다시 또 국정 그러니까 정경유착 사례가 드러나고 해서 이런 불법 재산,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정의 확립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법안은 굉장히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전반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몇 가지 점에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니까 법안을 완결성 있게 매듭짓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법안 적용 대상자가 국헌문란자 및 국정문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우리 형법에 내란죄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정하는 데에는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 질서의 유지를 곤란케 하는 정도의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를 의미하는 걸로 통상 봅니다. 문제는 국정문란입니다. 국정문란은 이게 법률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법문에 들어와가지고 그 법 적용 대상자를 특징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좀 개념이 모호하고 한계가 불명확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국정문란에 대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정운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게 아마 국정운영자 이외에 이제 제3자를 겨냥한 용어고
또 최근 최순실 일가의 비선들 행태가 여기에 해당함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정문란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한계가 모호해서 확장적 법 적용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정운영자인 대통령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 다양한 루트로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과 고충을 듣는 행위,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잘못하면 국정문란 행위로 판단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개입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또 외부인의 의견 제시나 고충 전달 등의 행위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쳐서 과연 이것이 국정운영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또 국정운영자의 통치 철학이 반영된 국정운영 행위는 성공이든 실패든 역사적 평가에 맡기는 게 원칙인데 과연 어떤 경우에 국정운영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 국정문란 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지 판단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2월에 그 개성공단이 전격적으로 폐쇄가 되어서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여기에 이제 최순실 씨의 뜻이 개입이 되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더라도 과연 이런 것이 대통령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래서 과연 이게 국정문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게 판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 개념의 내용과 위헌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법 해석과 법 적용의 위험이 있고 아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보복의 위험도 저는 따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소고위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안이라는 점하고 또 다른 기준이 국정문란하고 이제 다른 기준이 국헌문란인데요. 이런 것을 고려하면 국정문란도 국헌문란에 준하는 매우 중대하고 명확한 위법행위로 좀 안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도 뭐 좀 고민을 해봤는데 딱히 제시할 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좀 입법 기술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수 대상인 부정수익에 대해서도 이 법안은 국헌문란이나 국정문란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직권남용, 협박, 강요 등에 의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직권남용이나 협박, 강요 등에 의해서 불법 재산 취득을 하죠. 하고 또 법안에서는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범죄 행태도 이제 여기에서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많은 경우에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합법적인 그런 권한 행사, 권력 행사에 편승해가지고 부정한 수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최근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국정 운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면세점 티오를 늘린다든가 또 올림픽과 같은 이런 국가적 대사가 있을 때 불필요한 국책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해가지고 기업이 거기에 참여해서 뭐 수익을 얻어낸다라든가 또 원격 의료 행위 이런 것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서 준비된 기업이 거기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는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은 이게 불법 재산으로 봐야 될지 뭐 합법 재산으로 봐야 될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정문란 행위를 한 자가 뭐 하여튼 원인에 있어서 그런 불법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저는 볼 수 있는 충분한 사안들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재산을 취득하는 직접적인 행태를 이런 범죄 행태로만 제한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다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런 행위까지 여기에 그 포함을 시킬 건지 여부에 대해서 좀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법안에서는 부정한 수익 그 자체뿐만이 아니고 뭐 그로부터 파생한 재산이라든가 대체된 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몰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점이라든가 또 독립 몰수제도 아까 우리 사회자도 잘 말씀하셨지만 이런 주형과 상관없이 기소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
또 몰수 추징의 보존 절차를 둔 거, 또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둔 거, 이런 것은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재산 여부에 대한 검사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주고 있죠, 법안에서는. 사실 뭐 저는 형법학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현행 실정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7조 이런 데 보면 불법 재산을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도록 이게 검사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이런 규정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이 특례 법안에서도 검사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는 이런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급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 법 보니까 부칙 2조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되고 했지만 이 법을 만들면 넘어야 될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소급 적용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틀림없이 위헌 시비가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대해서 위헌 소원이 제기가 됐고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판결문을 제가 거기에 소개를 했는데요. 이 헌법재판소도 소급적 재산권 박탈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놓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이 법안의 합헌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을까? 아까 김종희 변호사님은 이제 공익과의 비교 형량이라든가 또는 그 부정수익을 향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어떤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이것도 좋은 논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헌재 결정문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친일 재산의 환수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아주 매우 특별한 공동체적 과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그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산업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정경유착의 사례가 있었고 또 그 천문학적인 부정한 수익들이 전혀 국고로 환수되지 않고 이런 것이 결국 우리 사회의 정의,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환수하는 것은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어떤 공동체적 과제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우리가 합의를 한다면 이런 이게 진정소급입법이긴 하지만 그런 위헌성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민사제도 민사몰수제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이런 특례법안을 만들거나 민사몰수제도 법안을 만들면 이거를 검찰에 맡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친일재산 환수하는 것처럼 그럼 별도의 조사기관 또 환수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번째 법학자님의 또 경찰학 전문 또 우리 교수님의 이제 의견을 좀 이제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충되는 점들이 있어서 이제 입법하실 때는 또 좀 보충 의견들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범죄 수익의 은닉 및 규제에 관한 이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중대 범죄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아마 국헌문란, 이제 국정문란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관련된 법 들을 뭐 형법이나 특별법에 있는 것들을 쭉 좀 열거를 좀 해서 이렇게 좀 모호해야 되는 것들을 좀 막는 이제 아마 그런 이제 보안 같은 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안을 하고 그러한 이제 범죄를 통해서 이제 얻어진 불법 재산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특정을 하고 그런 과정 좀 있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법조사처에 오셨습니다. 우리 유재현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법조사관 유재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저는 그 민 의원님께서 하신 그 정관예우 관련한 토론회도 한번 왔었는데요.
이번 이슈가 굉장히 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예우가 올해 초를 좀 뜨겁게 달궜다면 이제 올해 말에는 이제 범죄 수익 몰수나 추징에 대해서 아마 이슈를 또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토론회에 사실 법무부나 검사님들도 좀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거나 듣거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그 몰수라고, 몰수 추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뭐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법학하는 사람들한테는 몰수 추징은 뭐 살인의 어떤 도구, 그리고 또 어떤 마약의 그 흡식기 이런 것들, 뭐 도박에 사용된 그런 것들을 뺏어오는 뭐 하고 또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 전통적인 이제 형법의 체계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도 이것이 그 개선이 되지 못했는데 한번 그 혁파할 시점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저는 그 올해 여름부터 이 몰수 추징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대구 지역이나 이 경북 지역, 경남 지역에 있었던 그 조이팔 그 사기 사건, 그 폰지 사기라고 하는 그 다단계 금융 피라미드 사기 사건의 그 범죄 수익을 어떻게 몰수해 올 것인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동아일보 기사 보신 분 아시겠지만 검찰이 이제 미국에서 범죄 수익 7억을 이제 뭐 환수를 해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그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전 국민의 인식에서는 최모 일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이익을 얻었던 것은 하나의 그 범죄의 연류가 되어 있고 내지는 꼭 범죄를 전제로 한 기존의 형법의 그 몰수추징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는 어떤 입법적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의원님 발의하실 예정이신 그 특별법안 이런 거는 하나의 그 민사 몰수제도를 하는 그런 첫 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세부적으로 그 입법의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또 이제 법사위 같은 데서 이제 뭐 또 토론을 하던 중에 이제 뭐 이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하나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그 법사위에서 그럴 겁니다. 이런 민사몰수가 하나의 대안인가? 그래서 뭐 형법을 개정하거나 기존의 범죄수익법을 개정을 해서 좀 어떤 대안 다른 방법의 대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나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 2010년도 11년도에 그 법무부가 형법 개정안을 예, 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료집에 이제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 뭐 법무부도 사실은 하나의 그 형법상의 그 몰수 제도를 한번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수는 형에서 이제 제외한다. 그리고 독립 제재로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이제 몰수하도록 하고, 그리고 독립 몰수제를 명확히 이제 도입을 해서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몰수 추징 시효가 3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연장하는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이제 논의가 충분히 안 되고 사장된 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민사몰수제도의 특별법 제정하는 그 방안과 기존의 형법, 뭐 범죄수익 몰수규제법 같은 것들의 그 개선 방향은 아마 투트랙으로 좀 가면서 어떤 가능한 것을 뭐 양쪽으로 다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드리자면 예전에 사실 이 몰수 추징이나 이 환수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법조사를 하면서 소개는 못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그 군사 재건 회의, 그 군사 5.16 군사 그 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 부정축제 처리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정축제 환수 절차법이 있는데 이 법이 굉장히 좀 과격해요.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회의 판단이 있으면 뭐 공무원이나 이런 그 부정축제자에 대해서 처리라고 하는 처분적인 효과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처리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행정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1호가 됐던 게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이 부정축제자 1호로 아마 조사도 받고 나중에 자진해서 이제 재산도 뭐 일부 재산은 뭐 헌납, 공장 같은 걸 헌납했다든 그런 이제 참여연대 예전에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예전에 60년, 61년도 이 법이 좀 위험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이제 소개는 못 드리고요. 다만,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친일 반민족 아까 그 여러 교수님이나 우리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가 재산에 대한 국가기속 특별법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입법적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상당 기간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재산이 어느 경로로 어떻게 지금 잔존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런 그 조사위원회를 이번에 요 국정 문란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설치나 운영에 대해서도 넣게 된다면 조금의 그런 부분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 부분에 대해 그 법에 대해서 아까 그 서부학 교수님 뭐 말씀하셨지만 그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도 진정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국정 문란행위 이 특별법안을 낸다고 해도 소급입법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의 그 처분적 법률로서 소급입법이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하나의 그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잠재적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어떤 그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기회가 늘 있었고 계속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잠재적 현실에 대해서는 이러한 진정 소급입법으로 규율을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 법안에 대해서 조금씩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하신 것이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그 민사 몰수 제도를 도입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몰수 기금제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위의 어떤 포괄성, 모호성 같은 부분 그리고 처분적 법률이나 소급입법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제언드린 대로 조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한다면 조금 뭐 그런 바로 이 법을 통해서 몰수적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보다 조사위원회의 어떤 판단이 전제가 된 후에 하나의 그 절차에 따라서 몰수나 어떤 피해구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 전성인 교수님 토론을 듣고 한번 같이 또 종합 토론을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이 부정부패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이제 이 정치 권력자들이 부정부패로 갖게 된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문제가 또 한 축인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또 이 재벌 그룹들이 그런 부정하게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 재산적 범죄와 관련해서 뭐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해서 취득한 수익들이 이제 그 상속인이라든가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환수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한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학수특별법이라는 이제 그런 게 시도된 적이 있었었는데요. 뭐 그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전성인 교수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희가 피해 드려야 되네. 예. 예. 피해 드렸다가 이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전성인입니다. 이게 번거롭게 자리를 이렇게 옮기시도록 해서 사실 별 내용도 없는데 예,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 저쪽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이제 민사적 몰수 또는 현대적 의미의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논의가 나오게 된 거는 200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2010년 부근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화면이 잘 안 보이시면 발제문을 보셔도 되는데요. 우선 그 전날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이 민사적 범죄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가 부족해가지고 범인은 웃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한번 떴었댔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거 문제가 있다. 아마
둘 사이에 교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 빨간 줄 친 부분을 한번 보시면 범죄 수익 환수를 의무화하는 범죄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의 민사손해 배상 재판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몰수해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민사적 몰수 제도를 언급한 효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재돈, 그 당시 하나 앞으로 다시 한 번만 죄송합니다. 가보시면. 여기 이제. 최근엔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김현장에 계셨댔는데요. 이런 저분은 이제 론스타 하시던 분이죠. 론스타 수사 하시던 분인데 이게 론스타 때도 이 얘기가 조금 나왔댔고요.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 비로소 이제 범죄학 연구라는 데서 우리나라의 민사적 환수에 관한 법학자의 논문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발제 자료에는 쓰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사적 환수에 관한 논의가 확 번졌던 것은 2010년, 2011년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굉장히 선진화된 형법 개정안을 이제 2011년에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형사정책연구원이 검토보고서를 쓰고요. 그 안에서 몰수를 형벌로 보지 않고 보완처분으로 보고 대물적 보완처분의 소급효에 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기서는 환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환수는 영어의 forfeiture를 번역한 것이고요. 이제 몰수나 추징은 confiscation을 번역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서 비로소 이제 우리나라의 형법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이쪽 부근으로 많이 오신 분들이 이제 몰수의 보완 처분적 성격, 특히 이제 형벌이 대개 대인적 처벌,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데 이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in personam jurisdiction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을에 대해서 사회가 규율한다. 이제 in rem jurisdiction이라고 하는데 그 in rem jurisdiction의 입장에서 in rem forfeiture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형법의 이제 소급편이 하는 이런 논리들을 다시 보아야 되고 이걸 형벌로 볼 게 아니라 보완처분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논리들이 이제 거기서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제 형법 개정이 어쩌는 대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흘렀다가 2013년 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삼성 계열사가 상장을 하면서 이재용 일가가 옛날 이제 에버랜드 그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가지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이제 그 주식이 상장되면서 엄청난 상장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이래도 되느냐 이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익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것을 추징하자, 몰수하자 또는 환수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이제 법안으로 나온 것이 이제 소위 이학수 특별법으로 알려진 특정 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특별 법안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정무위에서 발의되지 못하고 결국 기재위로 가서 박영선 의원 안으로 발의가 됐다가 19대가 끝나면서 이제 자동 폐기가 됐던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민사적 환수 제도에 관한 가장 본격적인 입법 제안이었다. 그 뒤에 이제 유병언이 죽고 나서 뭐 얘기가 있었지만 유병언 때는 민사적 환수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나오면서 세 번째 민사적 환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왜
이 재산 범죄에 관한 규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슬라이드를 보시면 재산 범죄라는 건 범죄자 갑이 피해자 을의 재산을 부당하게 획득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제 재산 범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법적인 데피니션이 어떻게 되건 그 구체적인 형태는 절도 강도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형법은 이런 것을 많이 다르게 보죠. 예를 들어서 절도 강도하면 이제 당사자를 뺨 때리는 그런 이제 사회적 제재를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범죄 자체의 목적이 재산적 이득의 이제 획득에 있었기 때문에 목적 자체를 이제 근절하는 것의 필요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왜 그냥 내버려두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경제학적으로는 A가 B의 재산을 슬쩍 가져간 것만 갖고는 사회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로섬 게임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에서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또는 많이 하기 위해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비생산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이익과 손실 그 자체만은 제로섬인데 그것은 이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가해자가 내가 이제 더 잘 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손톱 발톱을 날카롭게 이제 치장을 한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동안에 빵 생산을 안 한다. 이게 문제고 을은 빵 생산을 해야 될 때 담벼락에 울타리 높이 쌓는다. 이게 사회적 코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사회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 대응을 할 거냐? 대응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법천지가 되고 무법천지가 되면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죠. 대응 2는 을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또는 갑의 재산권 박탈 행위를 규제하거나 그런데 그것에 세부적으로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사적 통제. 갑이 을의 걸 뺏어가면 을이 갑한테 가서 소송해라. 손해배상이건 부당이득 반환이건 이겁니다. 대응인은 형사적 통제예요. 갑이 을의 것을 뺏어가면 국가가 가서 갑의 뺨을 때려라. 이것이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 재산을 이제 박탈해라. 세 번째가 하이브리드 통제입니다. 그게 이제 민사적 환수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가장 맥이 닿아 있는 것인데 국가가 갑의 재산을 박탈해서 이제 을에게 피해 구제를 해줘라 라는 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통제죠. 여기서 을의 재산, 을의 피해 구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가시죠. 그래서 어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통제 방식을 할 거냐 아니면 아무런 통제를 안 할 건가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거래 비용의 구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민사적 통제로 문제를 푸는 건 니네 소송에 어시우면 이렇게 하는 거는 소송으로 얻을 을의 기대 효과가 소송의 비용보다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소송으로 많은 경우에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그러나 을의 기대효과가 작은 경우 민사적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우리 두 번째 땡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액 다수 피해자라든지 또는 을의 존재가 불분명한 경우 국가나 공공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 통제로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형사적 통제를 하는데 이때 대인적 처벌을 할 거냐 아니면 대물적 환수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뉜다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대인적 처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형사적 처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사적 환수라는 대물적 환수는 무엇인가?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토론을 들으면서 그냥 얻은 느낌은 대인 대물 구분을 하지 않는 문제가 꽤 깊은 이제 이렇게 어떤 이 논의가 갈라지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넘어가고 그냥 간단히 이렇게 조문 몇 개를 바꿔서 할 수도 있지만 밑바닥을 한번 가서 보면 저도 물론 뭐 제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대인적 처벌은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사람을 재판하는 거예요. 너 남의 물건 훔쳤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대물적 환수는 그러니까 대물적 관할이라 하면 재판의 대상이 물건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물건이 어떻게 뭐 잘못하고 말게 뭐 물건이 무슨 자유 의지가 있냐? 여기서 이제 법학이 논리의 서커스를 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물건을 의인화하기도 했어요. 이게 잘 로직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물건에게 억지로 옷을 입혀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소가 무슨 회교적 계율을 어겼다 그럴 때 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대물적 관할을 쓰기도 했죠. 현대적인 의미의 대물적 관할은 어떤 때 쓰느냐 하면 물론 뭐 이제 다른 이제 파산이나 뭐 이럴 때도 쓰지만 여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범죄와 연루된 자산이다. 범죄 unlawful activity가 묻어 있다. tainted property다. 이럴 경우에 물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재판을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건을 누가 소유하고 물건을 재판한다는 때 장점은 뭐냐 하면 이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성이 매우 줄어든다는 거예요. 물건이 때 같았으면 이 물건을 범죄자가 보유하고 있건 제3자가 보유하고 있건 때탄 물건을 갖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논리적으로 훨씬 이제 정합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형법 개정안 문제를 냈을 때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계속 대물적 관할의 시각에서 몰수 제도 이제 그때 형법 개정안은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뺐어요. 그리고 보완처분으로 돌렸습니다. 그 형법 개정안 상당히 현대적인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형사정책연구원에서 그것을 지지하면서 나왔던 얘기는 이거는 이제 자꾸 범죄자와의 관련성에서 좀 더 멀어져야 된다.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냐, 범죄자의 소유가 아닌 자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논점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볼 것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묻은 자산을 국가가 갖고 온다. 이걸 민사적 환수라고 생각을 하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고 있지만 아까 이제 전두환 얘기 나왔죠? 우리나라에서는 막 그거 특별법 갖고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러죠.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전두환 재산 아무 그거 없이 이제 다 환수를 합니다. 요게 그 미국 법무성에 뜬 이제 법무성 그 보도자료인데요. 거기 보면 미국이 전두환의 과거 남한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은밀한 그 범죄 수익 70만 달러를 리커버하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본문에 빨간 줄 친 걸 보면 Civil Forfeiture Complaint를 파일했다. 이게 딱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세틀했다. 전두환이 주기로 여긴 28.7밀리언 달러를 전두환이 이제 포기했다. 그것도 이제 settlement of its civil forfeiture case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에 빼돌린 재산을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국에서 전두환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거기 있는 거 다 환수해서 우리나라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두환 재산을 회수를 못하면서 시빌 포피처를 넣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하는 것은 살짝 외국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볼 건가. 이게 자기 나라 사람들, 지네 나라 재산도 환수를 못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네 나라를 위해서 좀 환수해서 갖다 주고 있는데 예, 그런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래서 도입의 필요성은 범죄의 목적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고 현행 범죄 수익 환수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유라 재산 갖고 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유병헌 재산 갖고 올 수 있어요? 유병헌의 아들이 갖고 있는 재산 갖고 올 수 있습니까? 못 갖고 옵니다. 민사적 환수를 그때 이학수법 때 했었으면 유병헌 일가 재산도 만약에 범죄 수익에 연루가 됐다는 점만 입증이 되면 갖고 올 수 있고요. 최순실 씨 재산, 정유라 씨 재산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적 환수 절차 얘기는 뭐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제 형법 조항이 이제 18권에 있는데요. 981조부터 987조까지 있고요. 영국 2002년에 만들었고 호주 뉴질랜드 만들었습니다. 뉴질랜드 법을 보시면 제일 보시기가 편합니다. 영국법이 물론 제일 먼저 만들어졌지만 다음 보시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영미 어떤 분은 이거 영미권에만 하는 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식 형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이거 안 맞는다 이러죠. 네. EU 디렉티브도 있어요. EU 디렉티브는 독일 형법을 이제 충분히 네, 감안한 얘기입니다. 거기 이제 2014년 3월 14일 날 발표한 그 이제 프레스 릴리스 121-13 보면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 범죄 수익의 제거 이게 중요하다. 결국은 인페르스널 퍼니시먼트에 집중하지 말고 인렘 포피처에 집중해라. 그렇지 않고는 범죄 수익을 효과적으로 몰수할 수 없다. 이런 것이고 유죄가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딴 나라로 망명했다든지 사람이 죽어버렸다든지 확정 판결을 실종돼서 못 받는다든지 유병헌 재판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유죄 때립니까? Extended confiscation, 확장된 몰수 장치를 도입을 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 마약 범죄, 조직 범죄에만 쓴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민간 범죄, corruption in private sector, 횡령 배임 사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나 못 믿겠다 그러는 분 위해서 횡령 배임 사기도 진짜인데 못 믿겠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그때 논쟁을 뭐 했었습니다. A, B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민간에 대해서 하는데 promising, offering, giving 약속하거나 제공하거나 directly or through an intermediary 제3자를 통해서 직접 하거나 to a person who in any capacity directs or works for a private sector entity 예를 들면 이사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undue advantage, 부적절한 이익을 준다. Of any kind, 그러니까 재산적 이익이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for that person or for a third party, 정유라를 위해서 줬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that person should perform, 이거 좀 해달라. 자귀, or refrain from performing any act, 부자귀, 이거 좀 하지 말아달라. 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in breach of that person's duty 그 사람의 의무에 위반하여 이건 뭐 당장 배임이죠. 우리 식으로 번역하면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벌써 딱딱딱 떠오르죠.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2번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그 2번 패러그래프에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발제문을 한번 보시면 예. Paragraph 1 applies to business activities within profit and non-profit entities.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이런 거에도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 EU가 회원국들에게 디렉티브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 독일 형법이 적용된 대륙법 국가는 이거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 그다음 일사부재리 얘기 많이 나왔죠. 미국에서 이것과 관련한 소송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더블 제퍼디냐? 거기 뭐 이제 유저리 케이스 이게 제일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1996년 케이스에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다시 민사 환수를 또 하는 거. 이거 깐니마 똑 가는 거 아니냐? 반대로 민사적 환수를 해서 돈 뺏긴 사람한테 형사 재판을 또 하는 거. 이런 거 일사부재리냐? 그렇지 않다. 이 두 절차는 하나는 민사고 하나는 형사기 때문에 더블 제퍼디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연방법원이 했습니다. 다음.
소급입법이냐 아니냐, 예, 영미법에는 다 명문의 규정으로 소급으로 하고 있죠. 이거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호주 입법 사례 95조 1항 A 호를 보시면 거기 A confiscation offense committed or suspected of having been committed at any time.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실행됐거나 실행된 걸로 의심받는 이제 범죄 행위. 언제? Whether before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act. 이 법이 발효되기 이전 또는 이후에. 네. 그리고 이제 컨빅션도 그 컨빅션 자체가 이 법 이전에 있었냐 이후에 있었냐 상관없이 민사적 물수는 다 적용된다라고 아예 명분에 딱 박아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이거 국가가 대상 뺏어가면 범죄 피해자 손가락 빨고 슬퍼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아마 민병도 의원님 그 안에도 피해 구제나 펀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국가가 환수해서 이제 저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눠주도록.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서는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범죄자들의 재산을 뺏고 사법적 위헌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있었고 어떤 쪽에서는 이게 사람들의 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카프라라는 입법이 생기고 이제 너무 과도한 추징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싹 없어졌다 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타협한 거는 983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983조의 가장 중요한 거는 civil forfeiture에서 중요한 거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죄질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재산을 환수하면 안 된다. 특히 이제 범죄 수익이 때가 부분적으로 묻어 있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혼화 자산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제 형법 교과서 같은 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이제 이 바자카지안 케이스라는 게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983조 G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법적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의 준거는 뭐냐 하면 현재 이 forfeiture가 민사적 환수가 지금 이 당해 사안에서 grossly disproportional to the gravity of the offense. 범죄 행위의 위중함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비례 이상이냐?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형법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but the court appears to be unanimous 거의 언제나 만장일치적이다 in holding that 다음과 같이 주장하기를 but the forfeiture of the proceeds of the offense 범죄 수익으로부터의 환수는 can never be considered disproportional 네, 뭐 현실에서는 이런 일로 문제가 될 일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대충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사부재리 한 번만 더 보시면 이게 퓨니티브라는 성격이 있으면서도 왜 일사부재리나 와 관련이 없냐 그 이런 논쟁에 관해서 저스티스 케네디 대법관이 이제 인렘 포피처하고 크리미널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이제 몇 번씩이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얘기 논의들이 미국이나 영국에는 법학자가 없었고 인권단체가 없었고 재산권 보호를 안 했겠습니까? 거기도 수없이 많은 소송이 있었고 이제 또 법리적인 다툼 뭐 여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현재 정착한 제도가 이 정도 선이다. 라는 것이고 이미 그 제도에 의해서 전두환의 재산을 미국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사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사회가 여기서 한 걸음 나가야 되고 그것을 2014년 2월에 했었으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이 범죄 수익으로부터 사회를 투명하고 정당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민병도 의원님께서 또는 뭐 다른 정당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일을 하자 하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성희 교수님이 뭐 거의 이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뭐 그 당시 2014년도에 이학수 특별법 만들 때 그때 뭐 언론에도 관심도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의원님들도 상당히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워낙 뭐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그 당시의 여당이 그 또 그런 개혁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대로 진척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더 끈질기게 논의를 해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서 입법화 시켰었으면 어떨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그런 말씀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나라에 있어서의 좀 구체적인 뭐 법조문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쭉 여러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관점에서 어떤 권력의 부패적 측면에서 그 부패한 권력이 직권을 남용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최순실 뭐 차은택 공소장에 의하면 이제 뭐 대통령이 그런 비선 실세들과 공모해서 자기 권력의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빼앗았다, 뭐 회사를 강탈하려고 그러고 특정한 어떤 그 돈들을 내도록 만들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했대라든가 또는 이제 강요, 뭐 강요죄, 뭐 사실 공소장에는 강요죄라고 돼 있습니다만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엄밀히 얘기하면 공갈죄예요. 그 협박을 해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게 강요죄고 협박을 해서 근데 돈을 4개 만들었잖아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4개 했으니까 검찰의 사실관계 파악대로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공갈죄로 기소를 하는 건데 그걸 또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그냥 강요죄로만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의 것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뭐 공갈죄, 강요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권력을 위해서 뭐 국민의 재산을 박탈했다든가 자기 부정한 재산을 축적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제 법을 만들자라는 것이고 이제 더 나가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만 특별 지금 특별법도 지금 한 7개 되는데 또 특별법이 뭐 8개 또 그럼 범죄 수익 환수만 유독 이렇게 우리나라는 많이 특별법이 그냥 막 해야 되느냐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한번 좀 쫙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뭐 민사몰수 특별법 이런 것도 좀 만들자 이제 그런 논의가 올해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여러 토론과 할지에 대해서 좀 다른 토론 자분과 발제 자분도 좀 의견을 좀 주시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발제자께서 먼저 간략하게 한번 쭉 토론자들 들은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 또 다른 토론 자분들이 한번 쭉 의견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금 저희가 특별법이 너무 7개가 이렇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사무수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도 뭐 최순실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가되 무수 추징 제도를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옛날 저희 2012년도 입법처에서도 법률 적용이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경합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거는 또 중공 선출직 공무원에 적용되고 뭐 부패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공무원 무수 특례법 같은 그냥 공무원이 적용되고 그리고 범죄수익법 같은 경우는 한 20조항이나 되는 조항을 그대로 마약류특례법에 있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상 이걸 분명히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다른 토론자분들도 전부 다 뭐 민사무수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결국엔 법 제도의 체계와 정리가 필요하다. 예,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교수님, 변호사 우리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모두 공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민사 몰수의 어떤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첫 번째 국제적 기준이 분명히 있다. 비교법 제도적 고찰을 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선례가 있고
대륙밖의 국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그 점을 잘 알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민산 물수의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론이 있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비례 원칙이라든지 지금 현 우리의 어떤 붕괴된 사회 경제적 정의 등을 바라볼 때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민산 물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명확성, 구체성, 그리고 어떤 단계적인 접근 방법 이걸 종합해서 해외 자료도 참고하고 그래서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법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뭐 더 보탤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좀 법안이 완결성을 갖도록 조금 더 좀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최순실권을 넘어서 그동안 정경유착을 통해서 쌓아올린 그런 부정한 수익, 범죄 수익을 좀 국가에 환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거는 아마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나가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관련이 될 거고 그 경제 권력과의 아마 싸움이 될 가능성도 크고 그렇게 하려면 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 친일 청산을 목적으로 친일 재산 환수에 나섰던 것처럼 어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그 조직이 그럴 목적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아가야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법을 하나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저는 뭐 쉽게 그런 범죄 수익 환수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그 새 시대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여망을 등에 업고 하여튼 좀 원대한 꿈을 갖고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유 변호사님. 네, 뭐 저는 사실 아까 표현에 뭐 발제자님 입법적으로 다 동의를 여기 계신 분이 동의를 한다 이러는데 이게 입법적인 부담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 현재의 그 형법에 있는 몰수 추진 규정 그 체계를 놔두고 또 그 뭐 여섯 일곱 가지의 그 특례법 특별법을 놔둔 상태에서 이 법이 갖게 되면 여기에도 분명히 표현 이 법에도 지금 특별법에도 표현이 몰수라는 부분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만약 법원에 몰수 청구라는 걸 하게 된다면 법원이 또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지 이게 뭐 민사 재판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그런 재판인지 이게 형사적으로 검토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조금 아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법제하셔서 이제 발의를 하신다면 법사에서 논의가 될 텐데 이제 부정적으로 그거를 긁어내리는 의견들은 쉽거든요. 사실은 만들어서 창조하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런 이제 부담이 있다는 거는 꼭 언급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예. 다음에 전성희 교수님. 그 저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전략적인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특별법 형태로 만든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근본적인 논점을 좀 이렇게 묻어두고 우선 이 문제를 이제 잘 규율하자. 아, 그리고 이것이 워낙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특별법은 이제 좀 더 쉽게 통과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또 기존의 장치를 상당 부분 차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몰수라는 개념을 그대로 차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 우리나라가 아직 현대화하지 못한 몰수의 개념이 그냥 묻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차용할 때 예를 들면 뭐 이제 시효 3년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뭐 아까 말한 그 징역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형벌이니까 입증 책임도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넘는 수준까지 돼야 되고 본 죄가 먼저 있어서 부가형으로 몰수가 있어요. 물론 뭐 예외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형사적 그 기존 이론에
또 한계가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환수라고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아예 이거 민사재판으로 간다. 그리고 입증 책임은 by preponderance of law, more likely than not 이 개념으로 입증 책임을 확 완화한다. 이렇게 아예 근본적으로 가고 이거는 몰수가 아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할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 이제 최순실 씨께 그거를 이제 잘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빨리 하자고 하더라도 어느 사회의 영역에서는 특별법 7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형법을 갈자. 형법을 갈고 민사적 환수를 별도 법률로 하든지 형법 체계 안에 한 챕터로 하든지 간에 이걸 집어넣어서 우리나라 형법을 현대화하자. 이런 이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혹시 플로어에서도 뭐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한번 주시죠. 예. 김영건 의원님 한번. 또 다른 예, 오늘 뭐 많은 이제 토론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병두 의원님도 일단 이 특별법을 먼저 시급하게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또 논의가 나왔으니까 민사몰수 특례법을 또 한번 추진을 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뒷부분은 조금 더 뭐 법사위에 있는 좀 의원들이라든가 행정부하고의 교감 뭐 당으로 한다면 당대에서도 아마 뭐 정책이 이런 데 좀 많이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결국 민사몰수특례법이 없으면은 과거에 있어서의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한다는 건 뭐 현실적으로 다 불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한계 때문에 그 사람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었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뭐 해외 도주했거나 뭐 사망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제되는 현재의 몰수 추진 제도로는 이제 그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 몰수 제도가 이제 반드시 이제 도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거로 가기 위해서는 아마 행정적인 개혁도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도 검찰청에서 몰수 추징을 담당하는 그 집행과라는 데는 굉장히 한직이고 거기에 그렇게 지금 기본적인 일반 범죄에 대한 몰수 추징도 잘 의혹이 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라 그러면 뭐 할 리고도 없고 뭐 제가 볼 때는 무슨 공익 법무관 이런 친구들이 가가지고 군 고등검찰청에서 일할 때 뭐 잠시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일의 구조를 갖는 데여서 그렇게 되려면 아마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이제 조사위원회라는 아마 표현도 이제 토론자들 중에 나왔습니다만 뭐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독립된 청 같은 것들이 아마 여기 지금 영국의 법이나 이런 데도 다 그런 식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야 이제 가능한 체계인 것 같고 그거에 또 맞춰가지고 민사몰수법에서 이제 그런 민사몰수의 또 소송 제도가 또 도입도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있어서 행정개혁하고도 저는 뭐 연관이 돼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특별법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국헌문란행위, 국정문란행위 이제 이런 게 생소한 다소 좀 생소한 법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보니까 특별법 중에 이게 가장 근접인 특별법이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가장 근접한 법인데요. 이제 거기에 좀 빠져 있는 요거 관련해 가지고 보통은 요 법들의 체계가 이제 개념 규정을 하거든요. 이 사건에서 다루는 범죄에서 별표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부패재산 특례법도 그렇고 범죄수익 모의 규제에 관한 공모몰수 특례에 관한 법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요 국헌문란행위, 국정문란행위에 관한 뭐 범죄 그러면 이제 별표를 만들어 가지고 요 공소장 같은 데 나오듯이 뭐 직권남용을 통해서 뭐 재산을 공과를 통해서 강요를 통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이제 그런 거를 열거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이제 뭐 그 국헌문란행위로 취득한 재산이란 뭐 이렇게 쭉 몇 개 개념 규정을 넣어서 좀 다른 특례법에 있는 체계에 맞춰가지고 조금 보완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요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요 법의 이제 내용을 잘 채우는 게 뭐 물론 저는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론에서 주로 문제 삼는 게 이제 위헌성 논란인데 소급입법 일사부재리 피해자가 먼저 민사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먼저 그걸 환수해 가면 피해자는 어디서 구제받느냐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만 그건 이미 뭐 여러 차례 많이 논쟁이 됐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친일 재산 환수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진정소급입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관련 이익들을 비교 형량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 법이 없어가지고 환수되지 않았던 범죄 수익이 그렇게 보호될 만한 이익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저는 소급입법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일세 부자리의 뭐 원칙이라는 것도 민사하고 또 형사 또 다른 절차이고 뭐 필요하게 되게 되면 뭐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뭐 이거는 좀 중단되거나 아니면 뭐 실효되도록 할 이렇게 입법적으로도 보완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피해 배상 문제도 실제로 이걸 피해 배상하려면 형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부분 손해 배상하는 경우가 드문데 오히려 이렇게 국가에서 이거를 몰수 추징한 다음에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금으로 만들어서 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체계들이 훨씬 더 피해자 보상에 낫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들어간다면 뭐 그런 위원회 문제들은 이렇게 크게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뭐 유연성의 시비 문제보다는 조금 더 법을 좀 정치하게 좀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만드는 게 더 과제가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전문가 분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걸 좀 참조해서 입법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